환자와 가족들로 뒤엉켜 있는 응급실. 감염병 환자에 대한 별도 구별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. 대형 병원의 응급실 과밀화는 1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게 없습니다. 6개 병상이 있는 입원실은 환자와 보호자가 빼곡히 들어차 앉아만 있어도 숨이 턱턱 막힙니다. 메르스 같은 감염병이 번질 경우 순식간에 퍼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. 면회객들이 양손에 선물을 든 채 병실을 자유롭게 드나들지만 제지하는 의료진은 전혀 없습니다. 아는 사람이 입원하면 단체로 병문 안 하고 가족들이 함께 병원에서 지내는 한국식 문화는 여전하고 병원 측은 방문객을 통제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합니다. 면회객들이 또 단체로 온다거나 아니면 타지에서 온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제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입니다. 국내 첫 메르스 환자가 폐렴 치료를 위해 들렀던 병원은 모두 네 곳으로 33명의 감염자를 발생시켰습니다. 질병에 걸린 채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는 의료 쇼핑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. 가족 단위의 그 병원 방문을 하는 그 문화가 계속적으로 만연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의식 개선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정부가 보호자나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는 간호 간병 통합 병실을 늘리는 등 시스템 개선을 추진 중이지만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제자리입니다. 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교훈을 잊어버리는 순간 메르스 사태는 언제든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. TJB 최효진입니다.